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아, 제가 오늘 8월 운세를 올리고 나서 당분간은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9월이 돼서 돌아올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면 이사를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동네로 가게 되었고요.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전혀 새로운 동네로 갔다가 좀 안 좋은 부동산을 만나가지고 주변 지인분들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결국은 가까운 동네로 가기로 했습니다. 약간 손해는 봤는데 이것도 하나의 배움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개미월에는 이래저래 해결이 참 안 나는 일들이 많아요. 방금 전에도 제가 실컷 작업을 했는데 이 오디오 녹음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컷 판사만 하고 결국은 이게 이래저래 테스트하고 다시 꽂고 새로 지금 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 빠지죠. 오늘은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올해는 중간이 없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게 올해만 끝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인트로 영상은 반드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기 일간만 딱 듣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트로에는 제가 참 많은 이야기들을 매 영상들마다 오히려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꼭 인트로 영상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개묘월이 끝나는 이 양력으로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가 이번 영상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8월달이라고 했지만 사실 9월 7일까지예요. 8월 7일이 입추라고 하는 드디어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의 절기가 시작이 되고 9월 7일이 되면 백로라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시간대도 지금 이렇게 적어두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 이렇게 각 구간별로 일들이 좀 다르게 펼쳐지죠. 우선 이 신월은요, 원숭이 글자가 들어온 달이에요. 원국에 사주 8글자에 원숭이가 있는 분들, 저처럼. 저는 아예 띠가 원숭이띠예요. 원숭이띠고, 아니면 이제 대운이 원숭이 대운이거나, 즉, 이 신이 대운에 있다거나, 원국에 있거나, 신대운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번 갑신월에 영향을 조금 받으실 겁니다. 전혀 영향이 없는 분들은 이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세요. 원숭이 때에는 잘 베풀었던 분들도 인색해지고 그리고 상환이 잘 안 될 거예요. 누군가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신용을 잃게 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이제 드디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또 안전사고라던가 교통사고 같은 충돌하는 일들이 생겨요. 물건하고도 충돌이 되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명예적으로 내가 추락을 해야 되는 상황, 또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접는다거나 아니면 직원을 내보낸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개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저처럼 주거지가 변동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직장이 크게 바뀌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시고 자막 참고하시면서 맹신은 하지 마시되 꼭 운세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참고해서 나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취하는 이런 올바른 운세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자년의 갑신월이니까 갑목일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갑목일간 분들 항상 먼저 시작을 하는데 갑신월은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이 신월은 12연상적으로 절지가 들어온 절지에 놓이는 달이에요. 이제 신은 편관이죠. 편관이 들어온 달인데 지지에서도 남한테 돌려주는 거 내가 받았던 것들을 돌려주는 것이 잘 안되고 절이라는 거는 잘리는 거거든요. 비견은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떠난다는 거죠. 내가 친구를 크게 잃을 수도 있고
같이 다녔던 직원들, 이런 인맥들을 크게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가거나 그들이 떠나거나. 그러면 시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무토가 영향을 미치는 구간인데, 이 부분은 편재가 들어온 부분이죠.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직관과 촉이 예민해지고 발달이 되는 가운데, 정해놓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 목표대로 꾸준하게 밀어붙이지만, 주변에서 도움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작 도움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임수라고 하는 편인이 영향을 미치는 구간인데요. 이때는 내가 평상시답지 않게 엉뚱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거나 조금 부주의해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현장 근무자라고 한다면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어떤 원망을 듣게 된다거나 미움을 사게 된다거나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금이 들어왔죠. 금이 들어왔으니까 관성인데 편관이에요. 편관을 만나게 되고 깜짝 놀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조직이나 회사에서 내가 내처짐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크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직을 하시게 되건 사업을 접게 되건 그런 새로운 환경으로 내가 스스로 옮겨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목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일간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일간입니다. 우선 을목분들 입장에서는 이 갑신월이 겁재가 천간에 들어온 달이죠. 그리고 이 신은 그렇죠. 정관이 들어온 달인데 태지에 놓이는 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뚜렷한 결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흐름을 또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게 된다면 우선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를 살펴봤을 때이 무토라고 하는 정재가 들어온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결과물을 을목일간 분들께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받고 또 응원과 지지를 얻게 될 거예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집니다. 이제 14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임수라고 하는 정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는 외로워져요. 고독해집니다. 그리고 오롯이 혼자서 싸워 나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수험생 분들에게는 유리한 기간입니다. 외로워질수록 칼을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2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경금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이 영향을 미치죠. 내 뜻대로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을목일간 분들께서 조직이나 회사의 관리와 통제를 아주 강하게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은 남편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갑갑해질 수 있습니다. 을목분들 화이팅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병화일간 보겠습니다. 자, 병화일간 분들께 갑신월은 어떠한 달일까요? 우선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온 달이고 지지로는 보셨을 때 재성, 그것도 편재가 들어온 달이죠. 그리고 시비운성적 환경으로는 병지에 놓이는 달입니다. 우선 내가 얻는 것보다 내가 뿌리고 또 받는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베풀고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양력으로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의 구간인데 그 중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8월 7일부터 8월 14일부터 살펴보자면 무토라고 하는 식신이 영향을 미쳤을 때 병화일간 분들께서는 이 기간 동안 원하는 대로 여행도 하실 것이고 스트레스 없이 본인의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와 결과가 자신의 뜻대로 펼쳐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거죠. 근데 받는 것은 별로 없고 내가 계속 소모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이제 14일부터 21일까지는 임수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오는데 편관이 들어온 기간입니다. 이때는 새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환경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주거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가셔서 완전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큰 바다 위에서, 이 임수라고 하는 큰 바다 위에서 병화라고 하는 큰 태양이 떠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태양의 가치가 더 빛나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이 크게 바뀌는 병화일간 분들께서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경금이 들어오는데 경금은 편재입니다. 준비해왔던 일의 결과를 드디어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남녀분들은 연애를 시작하시게 될 수 있고 프로포즈를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드디어 살고 싶었던 집을 발견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또 연봉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일찍 연봉 인상이 될 가능성도 높고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환경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입니다. 정화. 정화 일간 분들은 갑신월이 우선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이것도 역시 재성이죠. 정재가 들어온 달인데 12운성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는 달입니다. 그러면 감정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성분들은 사랑에 빠질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정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달이에요. 그리고 계약 상황에는 변경이, 변동 변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거래의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양력 한 달 동안의 일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무토라는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상관이 들어온 달이고 들어온 기간이고 애써서 노력하고 만들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모래성을 쌓아왔던 것들이 갑자기 원위치가 돼요. 근데 그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허물어버립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왕좌를 버리고 바닥으로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회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정말 괜찮은 남자친구를 발견을 했는데 그동안 연애도 했고 하지만 뭔가 자아를 더 찾고 싶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죠. 그 대상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직장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직장이었고 높은 연봉에 커리어도 탄탄한 곳인데 비전도 괜찮았고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아 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원위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결국 진정한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4일부터 21일까지는 임수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는데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평상시답지 않게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주변의 신뢰를 크게 잃을 수 있습니다. 건망증도 깜빡깜빡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 상황에 내가 마구 끌려다닙니다.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2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경금이 들어왔는데 정재에 해당이 되죠. 정재 때문에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돼요. 정화분들은. 그리고 새 출발을 또 하시게 될 것이고 일처리에 미숙했던 분들은 드디어 조직에 딱 걸맞춰서 일할 준비를 갖추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상화가 돼요. 사회적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무토일관 분들께는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온 달이고 이 신은 식신이 들어온 달이에요. 12운성적인 환경에서는 아까 병화와 마찬가지로 병지에 놓이는 달인데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무리를 하게 됩니다. 건강적으로 또 일적으로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양력 기간에 해당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디테일하게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무토라고 하는 비견이 들어온 기간인데 이때 해결이 나지 않는 끝없는 숙제에 계속 무토일관 분들께서 부딪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주변의 도움도 받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이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임수라고 하는 큰 바다가 들어왔죠. 이 임수는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탐탁지 않은 일을 맡게 될 수 있어요. 늘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정말 꺼려지는 일이 꺼려지는 상황과 함께 들어올 텐데 달리 또 적임자가 없고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요. 결국에는 무토일관 분들께 이 일이 최종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글자는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원하는 목적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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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해 가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또 큰 방해도 달리 없어서 힘들지만 주변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일적으로는 왕성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 분들께 갑신월은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달인데 환경지로 12운성적인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는 달이 됩니다. 우선 가식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요. 또 말과 행동과 이런 분명한 자기의 어떤 태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왜곡된 방향으로 상대방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한을 살 수도 있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 변동이라든가 주거지 변동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무토라고 하는 겁재가 들어온 이 기간인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사업을 접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주변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어떤 글자가 들어왔냐면 임수라고 하는 정재에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왔어요. 갑갑한 상황이 생깁니다. 좋은 일을 해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내 것을 시기하고 뺏으려고 하는 사람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경금이라고 하는 상관이 커지는 기간인데 이때는 상황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시달렸다고 전제를 깐다면 이때는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계속 미뤄지고 보류되었던 지연을 겪으셨던 분들은 그런 일들이 성사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싱글분들 결혼을 못하시고 연애를 지금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설레이는 감정 변화가 이성분들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저조한데 이때만 좀 이제 괜찮아지네요.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인 경금입니다. 자, 경금일간 분들께는 갑신월이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12운성적인 환경으로는 걸록지에 놓이는 달입니다.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양력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무토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고
편인이라는 글자가 되죠. 응원과 지지를 얻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14일부터 21일까지는 임수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는데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식사 대접을 실제로 받게 되실 거고요. 또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크게 칭찬들을 일들이 연이어 생길 것입니다. 21일부터 마지막으로 9월 7일까지의 또 글자를 보게 되면은 비견에 해당하는 경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는 크게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구간에서는 시비 다툼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질투를 받아서 싸워야 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길 수 있고 주변에서 실제로 신경을 긁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신금일간입니다.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달을 살펴봤는데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서 8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무토라고 하는 글자가 영향을 미치는 기간인데 정인입니다. 윗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믿었던 조직이나 내가 몸을 담았던 커뮤니티에서 외면을 당하게 되고 명예가 추락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행에 신중하셔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제 14일부터 21일까지는 임수라고 하는 상관이 들어온 기간인데 인정을 받게 되고 주변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앞에 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기간에는 반전이 일어나죠. 또 해당 팀에서 본인만 눈에 띄게 되고 인기가 높아집니다. 기쁜 일이 생깁니다. 연예인들에게는 좋은 기간이 되겠네요. 이제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는데 겁재에 해당이 되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도 싸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때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입니다. 제가 지금 짐을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어수선할 거예요. 제 뒤에 배경이. 그래서 최대한 조명을 좀 어둡게 해두었습니다. 자, 임수일간 분들은 이번 갑신월이 어떠한 달이 될까요? 우선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렇죠. 편인이 지지에 놓이는데 12운성 쪽으로는 이 글자가 장생지 환경이 됩니다.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의 한 달 동안을 살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8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무토라고 하는 관성이 들어왔습니다. 편관에 해당이 되죠. 소속이 없는 사람에게는 실제 소속이 생기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바빠지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생기는 기간입니다. 취직을 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좋은 기간입니다. 14일부터 21일까지는 임수라고 하는 비견이 들어오는 기간인데 힘을 보태주려고 사람이 들어오는 기간이 됩니다. 일복이 아주 심해서 누구 좀 뽑아달라, 직원을 좀 충원해주세요 라고 하셨던 분들은 한시름 덜게 되는 기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이 들어오는 기간인데요. 정체되고 또 힘들었던 분들은 드디어 맑게 정화되고 또 기쁨이 생길 만한 실속 있는 사건들만 일어나게 되는 기간입니다. 별 생각 없이 등록했던 학원 과목에서 내 평생 적성을 찾게 되어서 평생 진로를 정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외로웠던 사람들은 드디어 짝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 아티스트 분들은 크게 인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수일간입니다.
자, 천간에는 우선 상관이 들어온 달이에요.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는데 12운성적으로는 이 환경이 사지 환경에 놓이는 생각이 아주 좀 많아지는 달이 되겠습니다.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력이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첫 번째로 8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무토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고 정관에 해당이 되죠.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또 제법 괜찮은 결과도 보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기분 좋은 흐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제 14일부터 21일까지는 임수라고 하는 겁재 글자가 들어옵니다. 계획을 망치는 방해를 크게 받게 되실 거고요. 온갖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들 때문에 아수라장을 마주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손해도 생깁니다. 손해가 좀 큽니다. 이제 2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고 정인이 들어오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건강과 작업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건강에 자만하셨던 분들은 꼭 이 기간 전에 미리 병원에 가셔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깨지면 연달아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건강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경찰서를 가시게 된다거나 어떤 일에 휘말려서 법원에 방문해야 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로 8월 갑신월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았고요. 백로절기까지 우리 모두 조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중하게 오늘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주간 운세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시고요. 예, 상담 신청하셔도 됩니다. 제가 멀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 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반드시 문자 주시기 전에 제가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꼭 달아놓거든요. 그 상담 신청 링크 페이지 읽어보시고 와주세요. 그래야 서로 덜 미안하기 때문에 예, 센스 있는 분들께는 제가 두 마디 하지 않겠습니다.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저랑 상담 인연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재충전을 하고 새 집에서 이사가 완료되는 대로 9월 운세 때 한꺼번에 왕성한 활동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늘 부족한 도깨비불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9월에 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모두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